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사업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교육, 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광주광산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친환경 엽체류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팜 식물재배실은 1, 2층을 합쳐 330제곱미터 규모로 재배판을 5단으로 설치해 실제 재배 면적은 1,650제곱미터에 이릅니다.